태우야. 어. 진짜 오랜만이다. 여기 웬일이야? 진짜. 예비군 끝나고 생각나서 전화해봤지. 아, 나 그 강화도 하면 그 바람 때문에 고생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. 그때 그거 기억나냐? 판초 위 막 휘날리고 아주 재밌었지. 나에겐 강화도의 바람이 익숙하다. 거기만 가면 그 시간이 멈춘 것 같아. 시간이. 아무것도 없긴 해도 재밌긴 해. 다시 찾은 강화섬. 여전히 이곳엔 바람이 많이 분다. 남한과 북한을 가르는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이 바람. 섬 안의 섬, 교동도와 가까워질수록 더 세차게 분다. 교동 대룡시장은 실향민들의 이야기로 만들어졌다. 이곳 사람들이 해마다 고향을 찾아오는 제비와 함께 살아온다. 시간이 느리게만 흘러갔던 이유. 그토록 바람이 세차게 불었던 이유. 이젠 알 수 있다. 고향을 그리는 실향민의 영혼의 바람 때문이었다는 걸. 강화도의 바람이 한반도의 불길을